텍스트 영역을 변경하는데 안에 있는 모든 마커들이 다시 렌더링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불필요한 렌더링들을 하나씩 떼어나갈 겁니다. 지도 라이브러리에 500개가 뿌려져 있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캔버스 기반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리눅스의 상태를 갱신했을 때 마커가 다시 렌더링 되는 부분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공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커가 늘어나고 어떤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렌더링 되어야 되는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태 전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눅스를 사용해서 스테이트 갱신하고 있는 인풋이 변경될 때마다 UI 스레드가 멈추는 엄청난 현상을 볼수 있죠. 코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상태를 끌어다 쓸 경우에는 스토어는 매 렌더링마다 새로운 객체가 반환되기 때문에 무조건 렌더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려면 하나하나의 변수로 훅의 값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디스패치가 발생하고 어떤 스테이트가 변경되던 렌더링 되지 않고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만 렌더링 되게 하려면 유즈셀렉터에서 하나하나의 값을 원시값 또는 참조값으로 떼어받아서 상태 업데이트를 이전 값과의 참조 동일성 비교로 실행될 수 있게 변경해 주거나, 아니면 각각의 값을 얕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함수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